잠깐만 이렇게 딱 걸어보자. 사직 잘 찍힐 때가 있을 것 같은데. 이 상태에서 이러면 대충 잘 나오겠죠? 약간 인사 견석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왔습니다. 가봅시다. 위에 올라가면 있겠죠? 아니다 잠깐만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. 도구점 갈게요. 도구점 뭐 안 파는 잠깐만 아 파는구나. 판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두통약, 두 번째는 선장의 비전서의 재료인 이거 그리고 천구이 이거 부가 능력치 올려주는 거 이거 사유지 개발서 사유지 개발서 그리고 이거 풍령의 펜던트인 것 같아요. 컴플스 왜 은행이 없지? 이런데 은행 있어야지. 이렇게 최첨단 도시에 은행이 없다는 게 참 진짜로 이렇게 멋진 도시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최첨단이란요 바닷속에 몇 년 동안 잠겨있던 신수도시인데 지금 이 외관만 봤을 때는 그 어떤 도시보다 굉장히 발전된 도시잖아요. 아크로는 아직 고대긴 하지만 너무 이쁘잖아. 이거 누가 고대를 하겠어. 이렇게 이쁜데 도시가. 일단 신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. 뭐 신전 가면 뭐 준다고 하던데. 일단 올라가 봅시다. 어우 멀기도 하다. 들어갔다가 나와도 수정 1개, 포세이돈 신전 10층 답하시 11개, 영국해 50정 5월 보고시 1개.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밖에 없겠네요.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네. 신관. 신관님 주세요. 뭔지 모르겠지만 주세요. 저분한테 말 걸어서 1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. 뒤 석상한테.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? 잠깐만 가란 사람 누구야? 아 이쪽이 좀 이상하다 했어. 오늘의 교훈 던전을 가지 말자. 제대로 알았네요. 와 여기서 던전 같이 꿈에도 몰랐네. 뭐야 뭐 주시는 건가? 뭐야 그렇지. 아 뭐야 이렇게 나갔다 오면 그냥 주는 거, 뭐 이렇게 많이 걸 거였으면 그냥 나가면 됐잖아요. 근데 왜. 들어갔다가 나와도 수정 1개, 포세이돈 신전 10층 답하시 11개, 영국해 50정 5월 보고시 1개.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밖에 없겠네요.